안녕하세요.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게 된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AI의 발달과 자료 전산화로 인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AI 발전과 자료 전산화가 가져온 국세청 세무조사 내지는 소명자료 요청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과거와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을 것 같으니 이 부분을 피해서 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AI 발전으로 인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정교화되었고요. 자료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성실한 세무 신고만이 경영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했던 세무 상담의 내용인데요. 어떤 대표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뭐였냐면요. 강남에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셨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강화돼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하기 전에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고 차후에라도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거나 구멍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세무조사 내지는 소명자료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표님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쭤봤더니 이 대표님은 한 10년 전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도매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매출은 한 30억 정도, 그리고 본인이 가져오는 수입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이 정도의 수익률을 계속 지속했다고 하면은 가계 지출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20억 정도의 비용을 소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그때서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현금 매출이 많은 도매업이다 보니까 실제보다 훨씬 낮춰서 세무신고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매출은 3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무신고는 한 3억 정도의 매출을 신고를 했고요. 본인의 1년 수입은 5억 정도 되지만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해서 신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걸로 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 업무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나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은 영수증 등이 거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이 자료가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세무사에게 넘겨주게 되고 세무사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세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받은 국세청은 세무 증빙 자료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매출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이런 점에 집중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매출 신고가 이루어지는 기간 그리고 이 매출 신고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기간에 세무조사 내지는 소명자료 요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료가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전과 같이 적격 증빙을 잘 보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점검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전산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전체적인 오류에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도 사실 이분은 현금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신고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적발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세청은 이렇게 신고 단계에서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쌓이게 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집중해서 세무조사 내지는 자료 소명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의 대표님의 경우에도 이렇게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지출 단계에서 세무조사를 받아서 과세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산화와 AI의 발달은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 시간이 빨라지게 됨에 따라서 의사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자료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이를 집계하는 비용도 줄어들게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료를 확보해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파악 및 검증이 용이해져서 과거와 같은 탈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고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절세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셔서 안전하고 성실한 경영활동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꼭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